일단 고정된 장소에서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회식이라서 영상 녹화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의국에서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한 닥터 다다기연이고요. 이번 주는 다이어트 약, 비만 치료 약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경험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지금 퇴출된 심혈관계 부작용을 나타낸다는 리덕틸도 복용을 한 적이 있고, 갑상선 호르몬 제제도 복용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아디펙스, 그러니까 뭐 디에타민이라든지 이런 펜터민 제제 복용해 본 적이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콘트라본, 날트렉손, 부프리폰 복합 제제를 복용을 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 약물 복용 자체가 사실 보조적인 요법뿐이라는 거를 제가 몸소 깨닫고는 모든 걸다 뒤엎고 다이어트 약을 끊은 채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도 그걸 권해 주셨고요. 지금 준비가 안된것 같다. 너 약만 먹으면 다 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약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데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약은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게 복용을 해봤고, 그 약을 복용하면서 최고 한 달에 5kg 정도, 사실 진짜 센터에서 운동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적었죠. 5kg 정도, 그리고 가장 덜 빠졌을 때는 오히려 찌는 걸로 4kg 정도 늘어봤습니다. 그만큼 사실 다이어트 약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약물을 복용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비만 약물을 복용을 한다고 해서 다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보조적인, 내가 생활 습관 변화를 하는 와중에 그 와중에 조금 곁들여서 나를 조금 덜 힘들게 해주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살이 빠지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특히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싹센다 그 제품 역시 만약 빠지면서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살이 찌고, 섭취를 덜 하면 살이 안 찌고 라는 항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크게 딱히 변하는 거 없으면서, 크게 딱히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없으면서 약 먹는 것만으로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그러니까 좀 게으른 거죠. 게으르게 약만 먹으면서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뭐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약들, 비만 약들 먹던 거다 끊고 생짜로 시작을 했고요. 그렇다고 다시는 도움을 받지 않겠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필요한 순간에는 도움을 받는데요.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활 습관 변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그 와중에 약간 그 왼손은 거들 뿐, 슬램덩크에서 왼손을 거들 뿐처럼 살짝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복용할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특별히 그 심리적이나 신체적인 위기를 맞지는 않아서요. 먼저 지금은 그냥 다이어트 없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뿐이고, 만일 충분히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렵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 약물, 비만 치료 약물을 복용할 계획입니다. 일단 비만 치료 약물에 대해서, 다이어트 약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즘 나오는, 그리고 FDA에서 승인을 해준 약들은 다 장기적인 복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약물들이에요. 내가 잠깐 그 비키니 몸매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듯이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약이기 때문에 반짝하는 효과는 조금 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병 약물 같은 경우 한두 달만 잘 조절해 주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꾸준히 효과를 보고 또 꾸준히 그 복용을 했을 때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중점이 된게 최근 나오는 비만 치료 약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이고, 부작용이 그뭐 구역구토, 입마름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 있는 약들이에요. 특히 위장관계 부작용 같은 경우는 흔하게 나타나고, 두통이라든지 약간 그 불면증 이런 부분도 나타나는데,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왜 복용을 시키냐?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비만으로 생기는 질환
비만으로 생기는 그런 그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으신 분들에게만 그래서 선별을 해서 위험성이 높은 비만으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분들에게 아, 이 약물을 복용을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덜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약이 아니에요. 그냥 살만 빠지는 약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정상 체중인 분들이 그런 그 약물을 사용하는 걸 보면 저는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말이죠. 몸이랑 뭐 정신과적인 영역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비만으로 인한 위험성이 약을 복용했을 때 위험성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약을 복용을 권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으로 그 복용이 가능하다라고 승인이 난 약제가 총 5가지가 있고요. 이 5가지 중에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건 4종류가 있습니다. 5가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제니칼 올리스텟이라고 하죠. 제니칼이라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벨빅 로카세린 그리고 제가 복용을 했던 콘트라브 날트렉손이랑 부프로피온 복합제제인 콘트라브 그리고 최근에 핫한 리라글루타이드 싹센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펜터민과 그 토피라메이트의 복합제제인 큐시미아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지만 그 비만으로 인한 부작용,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만하다, 장기적으로 사용할 만하다라고 그 밝혀진 약제고요. 장기적인 복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끊었을 때는 모든 약들에서 체중 증가가 나타나는 것이 거의 100% 확실시 됩니다. 특히 생활습관 변화가 동반이 되지 않았을 땐 말이죠. 생활습관 변화가 충분히 동반이 되었을 때는 끊고 나서도 그런 체중 증가 속도 그리고 체중 증가를 체중 감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내원을 했을 때 그런 체중 증가를 좀 막을 수 있는 경향은 있지만 단순히 약물 복용만 그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는 끊으면 찝니다. 끊으면 찝니다. 그리고 복용하면서도 찔 수도 있는 약들이에요. 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중간에 끼어듭니다. 저희가 그 사실 첫 번째 아니다 세 번째 비디오에도 말을 했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그 비만 치료 약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세요. 약까지 먹는데 라고 하면서 사실 약을 복용을 하면서 체중 감량을 했을 때 그러니까 같은 노력을 했을 때도 조금 더 감량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 자체가 그 어마어마하게 살을 굶는 것만큼 살을 빼게 해주진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약물이라서도 그렇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거지 내 몸을 축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서 말씀드렸듯이 약물의 효과가 기대 이하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약물 치료를 진행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약물 치료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3개월 동안 체중의 5%가 감량이 됐을 때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약을 받고 끊는 기준은 3개월 동안 5%가 감량이 안 됐을 때예요. 5%라고 하면 제 체중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100kg 정도라고 하면 5kg예요. 100kg 정도에 3개월 동안 5kg 빼는 거 일주일 굶으면 5kg도 빠질 수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게 매우 답답하고 속상하실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장기전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천천히 건강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건데 그 안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는 게 메인이고 약은 사이드일 뿐이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약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제가 복용했던 약물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결국 걔네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와 제가 어떤 부작용을 느꼈는지 따로 좀 방송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린 그 비만 약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살 빼는 약이 아니라 그 와중에 안 먹고, 아,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 안 하고, 게으르게 보낸다면 얼마든지 찔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 방송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NEJM이라는 굉장히 그 저명한 그 인지도 높은 그런 그 영국 그 의학 논문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저는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그 저희가 비만 치료할 때 그 본원에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외부에서도 그렇고 초기에는 아니고서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뭐 3, 4주에 한 번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비만을 감량,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비만 치료를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에 2회 이상을 만나야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텐시브한 그런 그 상담과 진료와 그런 그 개선을 위한 상담의 시간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신에 제 스스로 이제 그 유튜브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스스로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 잘하고 있는 부분들 반성을 하고 또 팔로우업을 하는 그런 그 안을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비만 치료와 진짜로 그 비만 치료라고 판단을 하고 병원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그 의학적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논문에 나와 있는 거랑 좀 많이 다른 게 속상하고 심지어는 삭센다를 1년치씩 처방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는데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과를 봐야 되고 경과에 따라서 약 용량을 조절을 한다든지 약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런 생활 습관 면에서 교정할 부분을 찾아줘야지 되는 거고 그게 저는 의사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실 대부분의 비만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게 되면 약을 뭘 주냐, 약을 주냐 안 주냐를 가장 중요한 의사의 역할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비만 클리닉을 제가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환자분께서 말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일 장기적으로 그 치료를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2주에 한 번씩은 꼭 진료를 보진 않더라도 뭔가 자신을 그런 체크하고 이렇게 뭔가 아 사실 진료를 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 진료에서 사실 약 처방만 해주시는 의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의사의 역할이 약 처방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카운슬링이라도 한번 진행해보시는 게 어떨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지를 잘하기 위해서 감량을 잘하기 위해서 저는 유튜브 유튜브 면담을 셀프로 할 예정이고요. 다이어트 약물 사실 다이어트 약이 아니죠. 비만 치료 약물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은 맞지만 잘못 악용되었을 때 효과보단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한계를 모르고 그냥 얘가 살을 빼줄 거라고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복용을 했을 때 그만큼 약을 끊었을 때 그냥 굶은 것만큼 요요 현상이 생기기 쉽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걸 모르고 아니면 알고도 그냥 약만 먹었었어요. 반성하는 의미에서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약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복용했던 약물 위주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노력을 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조를 받기 위해 약물을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해집시다.